세계 12개 도시의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서울 식물원이 임시로 문을 열었습니다. 공원과 식물원이 결합된 보타닉 공원으로 면적이 50만 4천 제곱미터, 여의도 공원의 2.2배에 이른다고 합니다. 송지현 기자입니다. 세계 12개 도시의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서울 식물원이 개방됐습니다. 공원과 식물원이 결합한 형태로 축구장의 70배 크기인 50만 4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. 서울 식물원은 크게 열린 숲과 주재원, 호수원, 습지원 등 4구역으로 구성됐습니다. 온실과 교육 문화 공간이 위치한 식물 문화센터에는 케이프타운, 하노이 등 세계 12개 도시의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식물원은 현재 식물 3,100여 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8,000 종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. 국내에서도 보기 힘드신 규모의 또 모양의 형태의 그런 온실이 굉장히 특징인데요. 이곳에서는 어린이부터 청년 그리고 어르신까지 그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으로 그 식물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잔디 광장 등이 있는 열린 숲과 수변 공원은 공원 형태로 24시간 개방되며 식물 문화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. 관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체험 전시관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10월 한 달간은 주말마다 공연과 마켓,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. 이번에 서울 시민에게 처음으로 개방된 서울 식물원은 앞으로 6개월간의 임시 개방을 거친 후 내년 5월 정식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.